조국혁신당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원내대표를 황운하 의원을 뽑았대요.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는 조국. 당 대표가 있으면 이제 원내대표를 뽑잖아요. 황운하 의원을 이제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겁니다. 12명이 이제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원에 그 국회 원에 들어가서 원 내에서 대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원 외에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내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당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당대표를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는 반드시 현역 의원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뽑았다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저 당은 당대표는 징역 2년, 원내대표는 징역 3년, 황운하는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주범 그래서 그 1심에서 징역 3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이제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이른바 당대표는 징역 2년, 원내대표는 징역 3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홍세화 씨가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에서 그 뭐 이런 이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건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으로 원내대표를 뽑겠다 그랬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야, 콘클라베 방식이 뭐야 봤더니 그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 방식을 쓰는 거죠. 그 교황은 추기경들이 뽑지 않습니까?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이 절대다수로 선출될 때까지 그 회의를 끝내지 않는 이제 그런 걸로 자기네들이 그 방식을 택했다 그러는데 아니 12명이 한 명 뽑는데 콘클라베 방식을 하나요? 좀 그 제 느낌에 12명이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한 그 제 말이 맞습니다. 10분 만에 선출돼 10분 만에 콘클라베는 대개 2박 3일 뭐 이렇게 가는 게 콘클라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 투표를 또 했는데 선출이 안 됐으면 그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선출이 되면 흰 연기가 나오고 이제 그게 콘클라베 방식 아닙니까?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끝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네. 10분 만에 황운하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12명뿐인 정당의 원내대표는 하는 일이 뭐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원래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108석, 뭐 더불어민주당 169석. 여기는 원내대표는 늘 만나서 뭔가 의사일정 조율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상임위원은 어떻게, 회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왜? 교섭단체니까. 그런데 교섭단체가 아닌 당의 원내대표는 사실 여기에 끼워주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힘당만 모여서 상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의 원내대표 역할은 그 12명이 가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기 대해서 재의결할 때
이 투표를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하지? 이때 이제 원내대표가 자기를 포함한 12명을 모아놓고 자 우리는 여기에 반대표 던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거기에 반대표를 던진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라는 책을 써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얻었던 홍세화 씨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한겨레신문 기자이기도 했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하고는 이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목소리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요. 김윤덕 조선일보 부장이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김윤덕 부장은 그 홍세화 씨를 이제 평가를 해주는 사실은 진정한 진보 지식인일 수 있다. 진정한 진보 지식인 또는 진정한 그 진보 진영의 사회운동가의 면모를 봤다라는 그러한 이 칼럼을 조선일보에 아주 대문짝만 이렇게 딱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세화 씨가 이른바 그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조국 특히 조국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같은 진보 진영이면서 이제 홍세화 씨가 했다는 말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가 대장동 일당과 수억 원대 돈 거래를 한 사건에 분노해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회의 사재기를 한 가족을 위해 우리가 조국이다 추미애다를 외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멘탈인가 이렇게 개탄을 하기도 했었다 홍세화 씨가. 근데 이제 김윤덕 기자를 만났을 때 홍 씨가 그런 홍세화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땐 정말 빡쳤죠. 사회주의를 욕먹이고 진보를 참칭한 이들에게 적어도 좌파 지식인이라면 아 이건 내가 해선 안 되는 거야 라는 원칙이 있어야 해요. 주식 투자, 펀드, 신분을 대물림하면서 편법을 쓰는 것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총선 후 우리가 아는 화려한 면면의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윤덕 칼럼에 이런 겁니다. 화려한 면면의 인사들 조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당에 속해져 있는 뭐 황운하 이런 사람들 그런 몇몇의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세화 씨가 그의 책에 쓴 한 줄 경문이 가슴을 때렸다. 지금 한국 사회 어디에서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약삭 빠른 냉소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온통 탕류가 흐르고 있다. 맞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사회 어디에서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약삭 빠른 냉소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온통 탕류가 흐르고 있다.
전도된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즐겨 표현을 합니다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세화 씨하고 매우 좋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프랑스 특파원을 할 때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공산주의의 흑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 부분은 뭐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분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수억 명의 인간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뭐 생명을 잃기도 했고 또는 스탈린이 저지른 악행처럼 그 자체적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모아서 그 정도 얘기를 한 그 집대성한 책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파리에서 서울로 선고를 했더니 이게 중요한 기사라고 판단한 그 편집국에서 이걸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어가지고 모든 통신을 이제 전화로 하거나 팩스로 했었는데 팩스가 갑자기 둘둘둘둘둘 하고 뭔가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뭔가 보내오는 겁니다. 봤더니 그 홍세화 씨가 어떤 잡지에 기고한 건데 한 십몇 페이지짜리 기고문입니다. 이제 그 기고문을 다 저한테 팩스로 저희 그 직장 동료가 보내준 건데 그 거기에서 홍세화 씨가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인 즉슨 제가 외눈박이라는 겁니다. 외눈박이. 제가 지금은 90년대 중반쯤이니까 벌써 세월이 한 30여 년 흘러버렸는데요. 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조선일보 외눈박이 파리 특파원 뭐 외눈박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래전 일입니다. 30년 전 일. 제가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건 홍세화 씨의 그 논점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끼친 해악도 있는데 왜 너는 자본주의가 끼친 해악은 눈을 감고 공산주의가 끼친 해악만 보도를 했느냐 이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제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합동으로 집필을 해서 공산주의의 흑역사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을 소개하고 그 책이 이제 그때 우리 한국 상황에서 거기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를 했던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고 외눈박이라고 비난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의 흑역사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좌파 지식인들이 또 나중에 그런 책을 써서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소개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네, 아무튼 뭐 다 지난 얘기고 이제 그분은 고인이 됐고 또 저의 동료가 또 그분의 어떤 그 사심을 갖지 않는
좌파 지식인이었고 좌파 지식인의 그 더러운 여러 가지 그 오점들을 질타했던 그런 면모가 있는 지식인이었다라는 걸 평가하는 칼럼을 썼기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봤을 뿐입니다. 저희 동료의 칼럼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